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젤은 흥일 250이라는 이젤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이젤의 특징으로는 디스플레이용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용, 야외 드로잉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다양한 사이즈를 올리기가 매우 좋습니다. 일단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가방에 포함된 상태로 가방이 동봉돼서 나옵니다. 가방은 어깨에도 멜 수 있으며 그리고선 휴대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. 사이즈는 불과 60cm 내외로 작은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구성을 보겠습니다. 지퍼를 열면 이젤, 필갑 이 두 개의 구성품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조립 과정은 일단 다리를 펴주시면 뒤에 잠글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을 눌러서 내려줍니다. 그리고 다시 앞면으로 와서 최대한 벌려주신 후 이젤 다리를 하나씩 펴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을 올려서 뒤에 있는 스위치 버튼으로 잠가주시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잘 됩니다. 그리고 필갑을 이 250 이젤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 거치대를 보면 밑에 두 개의 필갑거리와 상위 두 개의 필갑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밑에 필갑을 이용하여 최대 1m 이상의 큰 게시물까지를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게시물을 게시하고 싶다고 하실 땐 위에 필갑 부분에 걸어주시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 조정을 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이 필갑거리가 항상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뒤에 필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게시물의 높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젤은 3단 이젤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작게는 한 단으로 사용하면 책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까지도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젤은 뒤에 받침대와 앞에 필각거리가 있어서 사각 형태로 가장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디스플레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선 사각 네 다리 이젤 중 가장 작은 부피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 250 이젤에다가 저희가 가장 디스플레이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온보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게시물을 거치한 뒤 이 머리 부분의 뒷부분을 조정하여 내려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위에 버튼을 눌러주셔서 게시물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. 그리고선 네온보드뿐만 아니라 보드나 전시회에 쓰이는 그림이라든가 액자 등을 올려놓으셔도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선 안 쓰러지도록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